관계를 보는 거야. 목적어랑 목적고 관계가 어때요?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 거야? 소소를 직접 하니? 직접 해요? 직접 하는 건 무슨 관계야? 직접 관계. 직접 그 직접 관계 아니야? 어? 그렇지. 무슨 관계? 능동 관계. 얘는 목적어랑 목적고 관계를 볼게요. 내 방은 소소를 직접 해요? 수동 관계. 그렇지. 수동 관계죠. 관계면 사용동사는 우리 뭘 쓴다고 그랬지? 메이크 사용동사는 메이크 해물을 어 근데 목적 보호자의 뭘 쓰죠? 형동사 동사 원형을 쓰죠? 맞아요? 네. 어 지각동사는요?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목적 보호자의 뭘 쓰죠?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과 주거동사 아닙니다! ing 네 아이는 뭔데요? 현재 문사 현재 문사, 문사. 네. 현재 문사 어떻게 생겼죠? 동사형의 ing. ing 맞죠? 그러면 get은 준사를 통해서 get은 목적 보호자의 뭘 쓰죠? 투부정사 투부정사 쓰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외웠어 우리가 지금 내가 데일리 테스트를 시험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목적어랑 목적 보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능동 관계일 때 얘도 목적어랑 목적 보호 관계가 어일 때 능동 관계일 때 두 가지를 쓸 수 있어 마찬가지 get도 투정사를 쓸 때는 무슨 관계일 때? 능동 관계일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목적어랑 목적보 관계가 수동 관계이면 뭘 쓰냐 이거야 수동 관계이면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고 PP를 써야 된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그러면 얘는 뭘 써야 돼? 목적어가 목적보 행동 직접 하니까 능동 관계가 뭘 써? 동사 원형 클린을 쓰고요. 얘는 방은 청소가 되는 거니까 클린드라는 PP를 써줘야 그래서 오늘은 다 수동관계는 동사가 봐봐. 능동관계일 때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목적고 오는 게 달라. 근데 수동관계는 다 PP를 써야 돼요. 무슨 동사를 써? 사역동사든 지각동사든 게시든 하우프든 다 뭘 쓰면 돼? PP를 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PP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고우가 원형이야 고의 과거형은 뭐야? went went죠 PP형은 뭔데? on 그죠? 요걸 쓰면 된다 이거 여기 PP형이다 어. 여기 PP형이다 친형도 아니고 옆친형도 아니고 PP형이다 여기 볼게요. 어? 아 그렇네. 제가 그거 말한 게 그겁니다. 아 맞네 맞네. 그냥 이렇게. 어 그죠? 그래서 이거다가 안돼요. 어, 48선 많이 넘네. 어. 자고 싶은가 봐요. 어 얘 무슨 동사? 사용동사. 네. 목적어는요? 동사어로. 얘 목적어는? 네. 목적보 관계가 어때? 능동관계예요. 수동. 수동관계죠. 네? 목소리가? 그럼. 넌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 PP. 네 목소리는 들어? 수동이지. 쪼록쪼록 울려. 그죠?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니까 뭘 PP. 써야 돼? PP를 써야 돼. 그럼 얘는 동사 원형 어때요? Here. 맞아? 예. 과거는? Hard. Hard. PP를. Hard. 그래서 요거에 있는 PP를 쓴 거야. 목소리가 들리게 할 수가 없다. 왜? 너무 시끄러워서. 다음에. Hard.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고 목적어 뭐예요? 우리나라 애국가. 맞죠? 애국가가 스스로 연주해, 연주돼. 연주돼요.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로 뭘 써야 돼? PP로 쓴다. 맞아요? 네. 카톡 때가 뭐네? 오케이. 자, 보자. 듣고 사람들은 being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이어드려. 되기 쉽다. 여기까지가 동사. 더 정직한. 더 정직하게 되기 쉽다. 언제? 그들이 뭘 어떨 때? 이거 ADM인데. feel이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 목적어는. 그들 자신이라는 건 얘야. 사람들 자신. 사람들 자신이 어떨 때? 직접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야? 아니 지켜보면 당해.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더 정직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연구에 실험을 했어. 무인 카페야. 그래서 여기에 이 커피 가격의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커피를 드시면 원하는 그거만큼의 돈을 내고 가세요. 그래서 상자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내신 돈은 뭐 어린이 재단에 기부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 어?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 둘 다 똑같이 커피가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는 카메라가 있고 하나는 카메라가 없는 거야. 저 카메라 있어도 한 5, 6번은 먹을 것 같은데요. 배우는 거고. 카메라요. 네. 그런 경우에 더 정직하다 이거야. 어, 쟤는 카메라 없으면 5번을 먹는데 카메라 있으면 한 번만 먹는데 이거야. 저 카메라 있어도 그거. 예? 뭘 무슨 얘기 듣고 싶냐? 인스 얘기 듣고 싶냐? 예. 다음은요. 269. 이게 심리적으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 그럼 더 정직해진다. 자, 269. 보자. 자, 맨 앞에 오는 거 이그제민. 동사 원형. 그죠? 이거 동사야. 뭐. 실험해라. 뭐를? 너의 생각을. 그러면 너는 뭘 할 거다? 알아챌 것이다. 이 알아챈다 할 때 이 노티스가? 지각동사죠. 그렇지. 댐은. 여기서 댐은 뭘까? 목적어. 뭐냐고. 목적어. 그러니까 뭐냐고. 그들. 그들 아니야. 그들의. 아니야. 그들을. 아니야. 그들의. 아니야. 그것. 이거야. 뭘 생각. 그것들. 그것들이야. 뭘 생각. 너의 생각들이, 그럼 생각들은 스스로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PP를 쓰는 거야. 채워진 것을 알게 될 거다. 뭐로 채워져 있냐? 과거랑 혹은 미래로 AM. 그 생각들이 쭉 다. 이따 엄마랑 통화를 할 건데 많이 혼나겠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백지를 제꼈어요. 아, 백지까지는 아니죠. 예. 오늘 태도를 보고 통화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걸랑. 아, 왼부터 시작하네요. 왼부터. 홈마가 있어. 얘 뭐야? ADM. 자, 잘 봐. 이 이시 뭐냐? 얘가 있으니까 얘는? 가주. 그렇지. 일에 집중하는 것. 쓴 어떻다? 어렵다. 얘가 쓴 거 어려울 때.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때 뭐 하는 것? 듣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 얘는 적절한. 적절한 음악을 듣는 것. 동명사죠. 듣는 것은 뭘 할 수 있다? 네가. 네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 뭐야? 내가 되게 다운돼 있었는데 음악을 막 신나는 거 들었어. 그러니까 어? 그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 동기부여 해주는 건 뭔데? 음악을 들은 거 그 자체죠. 그 얘는 PP를 쓰는 거.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듣는 거 자체의 행동이 너 자신을 동기부여 된 상태로 유지시켜줄 수 있다. 다음에 아이가 뭐죠? 주어. 네, will give은? 동사. will은? 목적어. 반전 목적어. 선티스는?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A, B. 네.
국가는 다 A지. A네. AM. 팁인데 뭐에 대한 팁? 요거에 대한 팁? 조언? 이 배럴은 굿의 비교급이야. 그지? 에세이인데 어떤 에세이냐? 얘가 주격 관대고요. 얘가 동사예요. 그지? get 뒤에 목적어, 목적고. 네가 스스로를 알아준다가 아니라, 어? 잘 썼는데? 선생님이 알아준 거고.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는 알아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뭘 써야 돼? 피를 써야 돼. 그렇지. 그죠? 네가 알아짐을 당한, 즉, 너가 인정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에세이를 위한 몇 가지 조언들을 해줄게. 다시. I will give you. 나는 너에게 몇 가지 조언을 줄게. 더 좋은 에세이를 위한 뭐 할 수 있는? 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썸데이 다음 콤마 찍었다는 거 ADN 언젠가 너는 발견할지도 모른다. 누가? 너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 개선을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개선이 됐어? 네가 되게 열심히 싸웠어. 싸운 것 때문에 개선이 되어진 너 자신은 스스로 뭐 이 투쟁 때문에 얘는 개선이 한 거고 너 자신은 개선이 된 거죠. 개선된 너 자신을 발견하시는 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졸리기 힘들어요. 숙제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다 힘든 게 시간 지나면서 뭐 너를 성장시켜준다는 거. 실력을 성장시켜준다. 그지? 그래서 얘는 ADM. 요거는 싸움. 투쟁. 몸으로 안 좋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막 힘겹게 노력을 하는 걸 스트러블이에요. 됐습니까? 3. 73. 자, 그다음에 if부터 이렇게 쭉까지 해서 콤마 있어. ADM. ADM 안에 동사는 뭐? want. your egg가 목적어. 계란이 스스로를 hatch. hatch를 부화시키는 거. 엄마가 알을 엄마 닭이 알을 품으면 거기서 알이 어때요? 깨어나서 뭐가 태어나요? 병아리. 병아리 태어나죠. 그렇지? 근데 알은 해치를 직접 하는 거야? 해치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지. 뭘 써야 되는 피를 써야 돼. 지금. 자, 너의 알들이 깨어나게끔 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째려보면, 야, 빨리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러고 깨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직접? 때려야 돼. 때리라고요? 깨라고요? sit! 앉아라! 어디? 그거 위에. 누가? 너가. 그렇지. 너 자신이 스스로 앉아라. 직접 뭐라는 하라는 거야? 행동을 하라는 거. 맞아요? 알을 깨고 구하고 싶다는 건 네 지식이 깨어나게 하고 싶어. 그럼 뭘 해라? 직접 알아봐라. 직접 공부해라. 직접 숙제해라. 직접 수업을 잘 들어라. 맞아요. 네. 다음. The let. 인사. 네. 다음은 요셉은 문자고. 얘가 목적고야. 도현이 해석해봐요. 예? 님,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너 자신을 세 가지 것으로 조정하지 마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비 컨트롤 되니까. 네. 조정? 나가지 마라. 사람, 돈, 시간? 과거? 패스트가 과거예요. 네, 맞아요. 과거, 경험. 그렇지! 그래서 얘는 너 자신이 조정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당하는 거니까 조정을 하는 게 뭐라는 거야? 사람, 돈, 과거, 경험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요게 맞는지는 누가 결정을 하냐?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해요. 왜? 볼게요. 얘가 동사니까 요렇게가 다 주어야.
얘는 이렇게가 목적어야. 목적어야. 얘는 목적어야. 그럼 목적어랑 관계를 볼게요. 요거야 명사가. 뜻이 뭐예요? 정보. 정보는 익스포즈가 노출시키다거든. 정보는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 아니요. 없죠. 네. 정보가 노출되는 거야. 수동. 근데 누가 노출시킨 거야? 해커들이 노출시킨 거야. 그럼 뭘 써야 돼? PP 써야 되죠? 그럼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동그라미. 자, 요번에 두 번째는 PP를 쓰는, 목적보에 PP를 쓰는 경우인데, 동사가 뭐냐? 동사 지금 뭐예요? 사역동사죠. 한번 볼까? 이렇게 되죠. 너의 에세이를 네가 완성했을 때 have 다음에 it은 뭔데? 에세이야. 너의 에세이. 너의 에세이가 스스로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에세이가 검토할 수 있어? 그래서 목적어랑 관계를 봤더니 검토를 당하는 거야. 그걸 뭘 써야 돼? PP를 써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하게끔? 검토되게끔 해라. 근데 너가 뭐 찾지 못하는 오류들을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 있어. 그 다음 동사 have 사역도 something이 목적. 물건은 스스로를 steal 훔칠 수 있나요? 아니죠. 물건 어때요? 당하는 거죠. 자, steal은 어떻게 되냐? steal store 그렇지. 이게 바로 교육의 효과고요. 처음 배우니까 막 쭉쭉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피부색. 자, have 시켰어. 내 가방이 어떻게 되게끔? 가방은 스스로 짐을 쌀 수 있어? 아니요. 못 싸죠. 그럼 뭘 싸야 돼요? PP 써야 돼. Pack. 맞아요. 오케이. 뭐? 내일 여행을 위해서 가방이 짐 싸지게끔 이미 다 했지롱. 좋겠네, 여행가서. 자, 여기 할게요. 279쪽의 주어는 뭐예요? 위. 어, 주어는 위. 다음은? 헤드. 헤드. 얘는? 타임 목적어. 목적어. 요거는? 타임을 꾸며주는 AM. 뭐 할 시간이 없어? 요리 할 시간이 없다. So, 그래서, 우리는, 얘는 통사고, 우리는 뭘 했니? 음식은 배달을 직접 하죠? 아니요. 음식은 배달 직접 해요? 당해요. 당하죠. 뭘 써야 돼요? PP를 써야죠. 얘가 목적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배달되게끔 시켰다. 다음. during부터 여기 콤마까지 쭉. 얘는 뭐예요? ADM. intense라는 뜻이 뭐예요? 강렬한. 힘든. 힘든 훈련 동안에 그 달리기 선수는 뭘 했니? 부상당했지. 앵클이 뭐야? 팔꿈치. 어머나, 너는 발목. 너는 이게 여기부터 있니? 발목. 어떻게 되니? 발목이다, 발목. 발목은 스스로를 뽀개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뽀개진 재산. 그렇지, 그럼 뭘 써야 돼요? PP를 써야 돼. broken. 자, 그럼 얘를 해볼까? 원형이 뭐죠? break. 과거는요? 지랄을 한다고요? 아니 이유가 있어. 바로 올라가. 그러니까 브레이크. 그 다음에 쉬다. 브로큰. 어? 야, 그런 걸 어떻게 같이 하는지는 안 되는데? 인간슬쩍 안 돼. 선 많이 넘네 오늘. 오늘 좀 조용했는데. 김리우? 저요? 야, 네? 선 많이 넘는데 은근슬쩍 쓱 안 되냐? 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예, 열심히. 네가 문제를 마! 예, 막 돌던데요, 여기서? 브레이크, 어? 돌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와, 야, 38도 넘어서 지금 긴장을 안 찍고 왔네, 지금. 브레이크 다음 뭐야? 브로크. 브로크. 그 다음에 PP. 브로큰. 그렇지. 281. B. 동사. 그럼 얘 뭐라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비동사. 문장 외에 동사 원형으로 오는 걸 뭐라 그래? 명령문. 네. 그럼 어떻게 해라? 비켜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갖지 않도록. 그렇지. 뭘 하지 않도록? 주머니를. 너의 않도록. 주머니가 어떻다고요? 큰 크로우드 까마귀. 핏드는 뭐야? 핏. 고르다. 선택하다. 아니야. 핏은 핏 찌르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지. 핏. 네? 그럼 주머니 입장에서는 스스로 찔러? 찔리면 당해요. 그렇지.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뭐야, 이거 성추행이야? 예? 주머니에 넣는 걸 뭐라 그래? 손에 넣다. 병자. 이게 군중이에요. 군중은 한 명이 있는 걸 군중이라 그래. 사람 많은 걸 군중이라 그래. 여러 명이 주머니에. 그치? 있는. 그러면 아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머니가 핏! 이거는 뭐라 그래? 그래,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니, 표현 좀 이상하게 하는데요, 지금 저 문장이.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표현 문장이 이상하다고 했지. 이거야, 좀 생각을 하고 말이. 그래서 관계가 수동관계니까 핏을 써야 된다. 집 안방에 앉아계시네요, 박서준군. 에? 방금 내가 본 건 뭐죠? 헛것을 봤어, 내가. 그치? 헛것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서준아, 맞지? 내가 헛것을 봤어! 사포플레이어를 주어. 축구선수는 다닌다. 뭐 1년. 저거. 1년은 스스로 남아있어? 아니요, 아니요. 그치, 이거 뭘 써야 돼요? 남겨져 있어. 언제? 계약?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남았다는 거야? 1년. 1년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PP를 써야 된다. 알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오, 좋은 생각이야. 어머나. 그럼 보세요. 밑줄 거 있는 걸 한글을 쓰면 되죠. 맞니? 네. 그러면 동시에, 이게 동시에고요. 여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가 얘야. 우리는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얘가 조동사, 얘가 조동사. 우선순위를 정한다. 나머지를 쓰면 돼.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완료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Because we. 그렇지. 접속사 먼저 쓴다. 왜? 여기 주절이 있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Because we cannot. 그 다음에 주어 we 맞아. Cannot. 동사는 can not. 뭘 할 수 없어. 시킬 수 없어. 그죠? 목적어는 everything complete you. 그렇지. 와. 얘가 관계가 뭐야? 무슨 관계? 수동관계. 왜? 모든 일은 스스로 완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써야 돼? 목적어는 completed. 그래서 얘를 뭘로 써야 돼? PP로 변형해야 되죠. completed. 자, 이제 여기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뷰하면서 오늘 새롭게 목적보에 PP 쓰는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필기를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필기하는 건 데일리 테스트 시험이에요. 해볼게. 오늘 시제를 할 건데 첫 번째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꼭 쓰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게 있죠? 세 가지만 시험에 내볼게요. 어떤 거? 현재를 나타낼 때. 그치.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 학원을 뗐으니까 니네 영어 학원은 무슨 요일이죠? 화목토. 이번 주만 화목토에 와요? 네. 이번 주만 화목토에 와요? 아니요. 다음 주에 넣어. 다음 주에 넣고? 계속 와요. 계속 오죠. 그럼 어때? 행동이. 규칙적이에요. 그렇죠. 규칙적. 이거 반복되죠? 그거는 좀. 그래서 첫 번째 반복 이씨 빡치려고 그래 지금? 지워지지 마라! 반복되는 행동에 무슨 뭘 써야 된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반복되는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과거 시제 아니야! 미래 시제 아니야. ING 두 번째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라는 건 개똥 같은 거야. 현재 알다 살지. 그 내가 말했잖아. 언제 말했어? 시제. 진리. 아 맞다. 진리가 뭐 진리가 뭐예요? 진리요? 아 이거 기본 상식이 아니네. 너 뭔데? 해는 어디서 떠? 해는 서쪽. 네 마음속에 떠? 서쪽에서 남쪽에. 남쪽에. 장난치냐? 과학적 사실. 물은 몇 도에서 얼어? 물은 영도에서 얼죠. 영도.
어느 점 영도인데요? 네, 몇 도에서 끌어? 백도. 백도. 네, 너 왜 늦어? 너 왜 늦게 백도? 그리고 속담일 때는 다 현지시였어요. 프로 벌브.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 엄청 중요한데 시간의 뜻을 갖고 조건의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절? 부사절. 그렇지.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그렇지. 그러면 미래 시제 쓰면 안 되고 시제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현재 시제였습니다. 맞아요. 예. 네, 요 세 가지. 세 가지 시험 볼게요. 오늘 시험은 왜 이렇게 양이 적었어요? 네, 이제 스타트예요. 답지도 한 장이던데요? 오늘요? 네. 네. 아니, 니네가 이제 점점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 다음이 막겠지. 이제 적다고 느껴지는 거야. 다음 아니, 똑같은 거. 다섯 번 내려가. 자, 두 번째! 계속 해볼까? 요거부터 해볼게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요 얘가 있는데요? 누가 했어요? 요 뭘? 왜 귀를 아 한번 싸우자 이 새끼 오른손으로 말할 거 이 새끼요? 아니 걔 이 새끼요? 아니 계속 이랬어요 저는 아 깜짝이야 야 보자 얘는 왜 현재 시제를 썼냐면 이게 있어서 그래요 뭐야? 에브리스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지 반복되는 거죠? 얘 언제야? 세련된 토요일 네 오늘이요 맞죠? 네 반복적 행동에는 현재 쓰십니다 그는 어떻게 한대요? 매주? 등산하러 간다 토요일마다? 등산한다 맞아요 시원아 예 다음에 얘도 현재 시에 썼어 왜?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뜻이 뭐야? 로테이트? 로테이트 로테이트 그 위치시키다 회전하다 회전 아니 그 무슨 얘는 대부분의 행성들은 회전한다 무슨 방향으로? 엔틸러크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아 클럭와이즈로 들어봤네 그럼 얘는 뭘까? 반시계 방향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 아. 진리 그죠? 진리 이런 거 반시계 방향은 그다 베지테리언스는 뜻이 뭐예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는 stay 머물러 있어요 유지하다 괜찮다 둘러보면서 뜨지도 괜찮아 왜 안 쓰고 있어 야 심심하지 마 알았어 어웨이 기사 그렇지 이렇게가 아니 도어 아... 어떤 걸 떨어진 상태로 있는 거야? 고기가 떨어져서 그 얘기는 고기를 가까이 한다는 건 고기를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안 먹는다 근데 그 고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치킨과 물고기 그렇지 근데 미국엔 채식주의가 한국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얘보다 더 센 게 비건이거든? 아 맞아요 고기 먹는 애들 비건 달걀도 안 먹어 달걀이 근데 고기도 아닌데 왜 안 먹어요? 치킨이 낫는다고 안 먹어 막 식당 가가지고 날리시던데 비건이 치즈도 안 먹고 소가 젖을 짠 거잖아 소 젖을 짠 거잖아 그래서 안 먹어 우유도 안 먹고 비건 더 세 얘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우유도 안 먹어요? 양털도 안 그거 오리 그렇지 그렇지 안 먹어요 우유도 안 먹어요? 어? 우유도 안 먹어요? 그럼 키 어떻게 크냐 닦은 거 아니야 성인이 돼서 비건이 된 게 아닐까? 땅콩 할 때는 먹었다가 딱! The new subway line 요까지 주어 opens next month 자 보세요 next month는 누가 봐도 언제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이게 언제야? 미래. 미래죠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이 현재 시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지하철 라인이 다음 달에 열릴 것이다 얘가 있으니까 얘가 없으면 불가능해 근데 다음 달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으니까 열릴 것이다 자 28과 290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얘는 뭐로 시작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얘는 조건의 접속사죠? 둘 다 뭐 이렇게가 다 뭐 부사절이야. 얘도 이렇게가 다 뭐 부사절이야. 그러면 시간 조건의 뜻을 가진 부사절에서는 되게 중요한 공식이 있지. 현재가 미래를 지시. 그렇지. 미래를 쓰면 안 되고 현재 시간을 써야 돼. 그래서 뭘 써야 된다? 현재를 써야 돼. 뭘 써야 된다? 현재를 써야 돼. 근데 뒤에는 미래야. 그래서 미래를 썼어. 얘도 미래야. 미래죠. 그죠? 오케이. 해석을 해볼게. 네가 do 할 때 뭐 common은 흔한
호남비를 할 때. 얘는 반대말이죠? 호남지아는 way는 길도 있지만 방식이 있어.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뭔데? 독특한 방식이지. 독특한 방식으로 흔한 일을 할 때 너는 주목받을 것이다. 그렇지. 누구의 주목을 받아? 자기의 주목을. 그렇지. 자, if는 그 if. 그렇지. 조건. 네. 만약 고스트로가 경험하다. hard, 힘든 점. 그래서 이런 고난, 역경.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렇지. 만약에 네가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어떻게가 아니라 how strong. 얼마나 네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를 것이다. 자, 그럼 얘도 as soon as가 뜻이 뭐죠? 곧. 어버 하자마자. 그럼 뭔데? 시간에 부사절. 시간에 부사절이니까 뭘 써야 되는데? 현재 써야 돼? 미래 써야 돼? 미래, 현재 써야 돼. 현재 써야 되죠? 정답, 스타트. 잘한다. 다음 갈게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중요한 것들을 표현 좀 해볼게. 미래를 나타내는. Will. Will은 너무 쉽죠? Be going to. 너무 쉽죠? 똑같아. 그치? 봐봐. Will 다음에 동사원을 쓰고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원을 쓰고 똑같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be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원래 해석은 뭐 하는 중이라 현재 뭐 공부하고 있네 이렇게 인데 얘도 미래를 나타내는 아까 next verse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할 것이다 를 습득할 수 있어. 그리고 be about 여기 이제 발표할게요. 하루는 삽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be about 다음에 동사원이야. 막 하려던 참이다. 자, B2 얘는 B2 용법이라고 해요. B2 용법의 뜻 중에 예정의 뜻이 있어.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미래의 의미죠. 그리고 Be new to 다음 동사 원형은 이거 하기로 되어 있다. 세 개 별표. 아, 요것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세 개만 더. 아, 내가 알고 있는 건 will, be going to 밖에 없었는데 아, 얘도 있구나. be about to. be to 용법, 할 예정이다. be due to, 동사원형,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구나. 자, 293. 주어는 뭘까? 또 successful man. 네, 왜 동사이니까 맞아요? 예. 동사이니까 이 앞에가 주어져. 성공하는 사람은 will profit 뭘 할 거다? 성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그의 실수로부터 다시 어게인 시작할. 그리고는 뭘 할 것이다? 얘가 이제 비동사, 얘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죠. 얘가 동사원형 1번이고 얘가 동사원형 2번.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거다.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할 거다. 그게 성공하는 한 원인인 거야. 다음에 294의 동사는요? This, I am, I need, need. I. 이렇게가 동사죠. 그럼 얘는 뭐예요? ADM. 그렇지. 얘는 뭐야? S 주어. 맞아요? 예. 네. 어디 집중해? 목적은? 학교. 학업! 어떤 학업? AM. 그렇지, 얘는 AM. 왜? 얘가 보니까 관계대명이야. 이번 주에 나는 concentrate on은 집중하다. 나는 이번 주에 집중할 거야. 뭐? 잘해야 할 학교 숙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catch up on은 따라잡아야 따라잡는다는 거는 내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진동을. 그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지. 부족한.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학업. 따라잡을까? 때려잡을까?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학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집중할 것이다.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ng. 진행형. 이지만 뭐가 있어? tomorrow가 있죠? 그러니까 할 것이다.
우리는 뭐 할 거야? 새로운 장소로 내일 뭘 할 거야? 이사할 것이다. 이동할 것이다. 아, 296번의 동사는 뭐죠? 올라도 허비풀. 어치브, 어치브. 예, 얘가 동사죠? 어, 아, 얘는? 아, 주어, 아, 주어. 주어. 그죠? 네. 동사를 찾는 이유는 동사 앞에 주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 포기한다. 이렇게가 목적. 성공을 막 달성을. 오! 했는데. 맞죠? 뭐 하기 전에?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오! Be about니까. 뭐 하기 전에? 성공을 성취 막 하려고 하기 직전에 뭘 한다? 포기한다. 요것만, 숨, 요것만 딱 넣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딱 그만두는 거야. 와, 진짜. 까비죠? 여기서 동사를 해요. 워즈. 그렇지. 지는 뭐? 얘는 A point of living이 여기까지가 워즈. 네. 네. 떠날 예정인 뭐 할 때? 도쿄에 도착했다.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막 떠나려고 했었다. 떠날 때가 아니라 떠날. 어, 아니 그가 도착을 마침내 했을 때 그녀는 막 갈라서 어 안 왔네 나 가야지 이렇게 했었다. 또 얘가 동사 이렇게가 주어. 얘는 ADM. 얘는 고어. 얘는 ADM.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비투용법이에요. 할 예정이다. 제가 해석해봐도 돼요? 네, 해보세요.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는 30분 이내에 이륙할 것이다. 그렇지. 끝. 이륙한다는 건 비행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떠요. 그렇지. 내가 테이크 오프 뜻이 뭐냐? 추락한대. 에? 에? 다음, 얘도. B 듀투죠. 구어, 얘가 동사, 이렇게가 구어. 언제? 월요일에.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 거다? 월요일에 시작? 할 것이다. 그렇지? 시작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 duration은 기간? 3주 동안. 그렇지. 뭘 것이다? 3주일 것이다. 것이다. 와, 3주 동안. 그 프로젝트는 월요일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고 그 기간은 3주가 될 것이다. 자, 여기부터 처음 배우는 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보세요. 해볼게. 난 현재 완료라는 말 들어봤다. 손. 저요, 저요. 네 명. Have, had. 맞아, 맞아. Has. 자,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현재 완료. 자, 얘는 첫 번째 현재 완료 개념은 과거, 미래, 현재. 이거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단수, 복수.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주어. 아니야. 명사. 그렇지. 명사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동사. 동사한테 하는 얘기지? 얘도 동사야. 그러면 현재에 끝나는 동사야. 현재 완료니까. 현재에 끝나려면 언제 시작해야 돼? 지금. 있나? 과거에. 그렇지. 아. 과거에 시작해야 돼. 맞아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막. 현재 끝나. 그치. 요 시제를 두 가지 시제.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 현재까지 쭉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 이 동사는. 근데 편하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1번. 어떻게 생겼니? 분이야. 주어가 3시 단수야. SPP. SPP. 3시 단수 아니야. FPP. FPP. 맞죠? 뒤에 PP를 썼다. 두 번째. 주정문은 have, has, not, pp. has, not. have, 나, has, 뒤에다가 뭘 쓰면 돼요? not. not을 쓰고
그 다음에 PP. 이제 요 사이에 나서면 되죠. 세 번째 의문문은 바꿔요. 예, 룩을 바꿔. 동사랑 분명. 해보나 헤드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 돼. 그리고 주어 그리고 PP 쓰고 물음표를 쓰면 의문문 좋네요. 네 번째 의미가 있어. 의미는 네 가지예요. 1번 뭐 해야 한다. 정업 해본 적이 있어. 2번 3년 동안 계속 해왔어. 계속. 3번 방금 막 끝냈지. 완료. 4번 결과. 결과 그 결과 지금 없어. 과거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없어. 그래서 여기 시험 오늘 볼 거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선생님 다른 건 다 알겠는데 해석을 이거를 이걸 어떻게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중에 뭘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봐요. 아니 힌트가 있어. 문장 내에 4가 뭐 동안이야. 3년 동안 since는 10살 이후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쭉 했니 all day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했다는 거 계속 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항상 지금까지라는 말이 있으면 뭐 계속 했다 뭐요? 그죠? 3년 동안 계속 해왔다 여보고. 그 다음에 ever 언젠가 never 한 번도 안 해봤네. before 예전에 해봤네. once 한 번 해봤네. 여러 번 해봤네. 이런 말 있으면 경험이겠지. 다음은 방금 막 끝냈어요. just 지금 막 했어요. 최근에 했어요. 이미 했지요. 아직 안 했어요. 이런 말이면 완료. 문장 내 이런 단어를 같이 쓰이면 걔는 완료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다음은 결과는 결과 여기다 써볼게요. 결과는 동사가 lose 일타적 break 깨지다 그 다음에 go 가다 가버렸어 사람 왔어 오다 요런 등의 동사면 결과일 가능성이 많이 높다. 필기를 하라고 서준아. 네. 그럼 첫 번째 문장은 4가 있어. 4를 한 넘어 동안이래. 수세기 동안 즉 수백 년 동안이라는 건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뭐?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 뭘 써야 돼? 해즈 해석을 써줘. 계속적 용법이 아니고 계속했듯. 계속 궁금해왔다. 계속용법은 확인해보고. 아. 다음에 many times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별표 해볼게요. 경험. 그렇지. 그래서 여기 경험에다가 별표에서 하나만 써볼게요.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 뜻은 여기에 가본 적이 있다. 여기에 가본 적이 있다. 그래서 어디 가본 적이 있대? 제주도에 몇 번 가봤대? 많이.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 다음에 302번. 오케이. 303번. 302번은 문장에 뭐가 있어? just가 있죠. 그러니까 just가 있으면 방금 이란 뜻이니까 방금 막 왔어 완료의 뜻이죠. 그리고 얘는 동사 뭐예요? lose의 pp, lost야.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지금도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잃어버린 걸 많은 다른 서식지를 잃어버려서 지금도 그 서식지가 없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그러면 얘는 결과 해볼게. since가 있으니까 have been은 계속의 뜻이야. 맞죠?
1985년 이후로 쭉 뭘 했다? 얘는 ABM. 계속. 그 회사는 뭘 했니? 있었어. 어디에? 현재 위치에. 회사가 한 건물 그 위치에 계속해서 있었대, 지금까지. 85년부터. 와. 305번. 305번은 얘는 가져오고요. 왜? 끝에 진도가 있어. 오케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는 것. 내 인생이 내 인생이 그렇지 뭐였다? 인생이 꿈이었다. 오, 내 인생이 올해 평생의 꿈이었다. 그 다음에 해부를 매라고 쓰고 주어 쓰고 PP를 써서 의문문이죠? 네. Your future의 목적어. 이거 동사. 너는 ever가 있으니까 ever 때문에 해본 적이 있니? 경험. 너는 너의 미래를 상상해본 적이 있니? 다음. Has never won. 얘가 종사니까 그냥 주어. A game. 지금까지. ABM. Never. 경험. 계속이죠? 그 야구팀은 승리하지 못했다. 그렇지. 그 야구팀은 지금 시즌까지 한 번도 승리해본 적이 없다. 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아이고. 자, 그녀는 몇 살이에요? 겨우? 20살. 20살. 하지만 그녀는 요거는 해즈야, 해즈. 그녀는 뭘 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렇지. 맞죠? 이미 얻었어. 이미가 있으니까 뭐? 완료.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과거에서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딱 얻었다. 다음에 309번 볼까? 309번에 저스트가 있네요. 저스트 동그라미. 저스트가 있으니까 뭐? 완료. 완료. 막 그는 막 뭐가 됐니? 멘사 회원이 됐어. IQ 151이랑 56이랑 그렇지. 그렇지. 추정된 156에 추정된 IQ로 뭐가 됐어? 멘사가 됐다. 멘사가 뭐예요? 와. 똑똑한 애들 뭐예요? 나사 아니에요? 그거는 볼트와 너트 나사고. 자, 얘는 주어고요. 얘는 동사. ABM. 얘는 주어. S, 얘는 V. 얘는 ABM. 예. 자, 여기 하나 더 써볼게요. 결과에 하나 써볼게요. 결과에 has 원 투 장소 여기에 가버렸다. 그 얘기는 그 결과 여기에 없다. 그냥 제주도를 가버렸어. 어? 부부싸움해가지고 제주도 가버렸어. 서울에 있었어. 없어요. 없어. 얘도. 1번 2 가버렸어. 어디? 은행에 가고 여기 없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넌 정신이 못 돌아오겠죠. 아이, 돌아와 있네. 예. 돌아와 있는데 누군 왜 그래요? 오늘 왜요? 자, 써봐. 누군가가 앉아있다. 어디에? 그늘에. 언제요? 오늘날. 왜? 왜냐하면 누군가가 뭘 했으니까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베었어요. 심었죠. 아, 알 것 같은데. 언제? 오래전에. 그치? 그럼 오래전에가 있으니까 오래전에는 뭐야? 과거죠? 예. 그럼 시제를 써야 돼. 과거 시제를 써야 돼. 왜?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아니라 과거잖아. 해석은 잘못된 거야. 아닌데? 너는 그렇게 하는 거 대충이야. 아니, 진짜 잘못했어. 그럼 얘는 남산 타워는요? Has been. 심불이다. 너의 서울에. 심불이 뭐예요? 심불 몰라요? 징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심불이. 그 상징. 아, 상징. 예, 상징이다. 뭐? 서울에. 뭐 이후로. 그게 언제 오픈했어요? 1980년에
오픈한 이후로 쭉이니까 1980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쭉이니까 뭘 써야 돼? 그렇지, 헤드빈. 가운데 헤드까지 쭉이니까 현재 완료 시대를 써야 돼. 와,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좋아요. 좀 쉬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빨리 끝내고 쉬는 게 낫지 않아요? 아, 빨리 끝내고 쉬는 게? 예. 자, 끝내고 쉴게요. 자, 그럼 보다 봅시다. 자, 여기에 보세요. 현재 완료인데 아, 현재 완료랑 진행형을 합칠 해가 있어. 현재 진행형? 그런 공간이 현재 완료 진행형. 진행형. 현재 완료는 어떻게 생겼죠? 헤드나 헤즈, 피피죠. 진행형은 BING 하는 중이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BING를 합쳐. SBING. 그럼 어떻게 되니? 얘를 합쳐. 얘를 합쳐. 얘를 합쳐. SPPP. 그게 어떻게 돼요? 해브나 해즈. B의 PP는 뭐야? BPPP. 병인데. 아, 빈. 그렇지. 빈. 아. 그 다음에. ING. 어, ING. 그럼 뜻이 뭘까? 방어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뭘 강조할 때? 지금 계속을 강조할 때. 얘는 다 계속의 의무인 거야. 비가 3일 전부터 왔어. 여름이야, 장마야. 3일 전에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비가 오는데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밖에 비가 막 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Has been raining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has been crying. 아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울었고 지금도 울어요. 울고 있어. 뭐 이후로?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계속 울어. 너가 온 이후로 계속 울어. 너 얼굴 보고 계속 울어. 얘가 정직해. 무사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How long 뜻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 너는 이렇게가 동사. Have been looking for 찾았니? 뭐래? 직업을 계속해서 찾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니. 취준생한테 물어보는 거래? 이게 누군데요? 취업 준비하는 학생. 야, 취준생도 몰라? 다음. 지금 말하는 거 몰랐지. 자, 주어 Have been trying 여기 동사. Since this problem 붙잡아. ADM. 그렇지. Once. Or after는 뜻이 뭐야? 모든 저녁 점심에. 아니야. 저건 AI. 동안 낮 동안 낮 동안. 아니야. 저녁 동안. 오후 내내. 오후 내내 이렇게 나누는 거. 오후가 다. 아. 됐어요? 나는 오후 내내 이 문제를 풀려고 엄청 계속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수학 문제 안 풀려. 계속 하고 있어. 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it's time for a break. 그렇지. 뭐 할 시간이다? 쉬어야 할 시간이다. 쉴 시간이다. 오케이. 조금만 더 힘을 낼게요. 파이팅. 봐봐요. 끝. 밥. 316번. 지금은 뭘 보고 있죠? 현재 완료 진행형. 어떻게 생겼죠? Have나 has been? ING. 얘가 주어. S. 그리고 저게 V. 그치. 얘가 V. Take place까지다. Take place는 발생하다. 뭐가 어디에서 발생해? ADM. 도시에서. 언제? 그때 each year은 ADM 매년 그렇죠? 매회마다 언제? 5월의 첫 번째. 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5월의 첫 번째 토요일. 토요일에 그 도시에서 이벤트를 한다. 그치, 이벤트가 쭉 열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열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셨으면
얘는 너무 쉬워. 봐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과거 완료 해볼게요. 그럼 얘도 과거에 끝나. 그럼 언제 시작해야 돼? 과거에 끝나려면 언제 시작해야 돼? 더 먼저 과거 시작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대과거라고. 대과거에서 언제? 과거까지. 그러면 완료가 붙는 애들은 항상 시점이 두 개가 붙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과거형을 쓰면 돼. 1번 형태는 헤드 PP야. 얘는 현재형이잖아. 헤드의 현재형. 오케이. 2번 부정문 어떻게 써야 돼? 헤드 not PP. 맞냐? 여기다 놔주면 되잖아. 똑같아. 의문문은 헤드 주어 PP. 맞아요? 의미는 똑같이 네 개야. 하나만 잘 외우시면 돼요. 똑같이. 완전 계획을. 어, 됐죠? 그러면 4번은 미래 완료예요. 야, 그럼 미래에 끝난대요.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냐? 과거에, 현재, 현재. 현재, 그렇지. 그럼 얘는 언제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렇지, 미래까지. 그죠?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니? 해부를 미래형으로 쓰면 돼. 해즈. 아니야, 해부의 미래형이 어떻게 해빈. 되지? 그럼 얘 부정문은 어디다 쓰냐? 원래는 have pp 4에 썼잖아. 그렇지. 미 조동사 뒤에다 쓰는 거다. 의문문은 미를 맨 앞에 써. 그리고 주어 have pp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의문문. 근데 뜻은 또 똑같아. 오케이. 의제를 없애는 건 어때요? 자, 그럼 과거 완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각해봐. 3년 전이 있어야 10년 전이 더 과거죠. 그지?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뭐? 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 무슨 시제가 있어야 돼? 한 문장에 과거 시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얘보다 얘가 먼저 아팠다는 거. 참여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아파서 참여를 못한다. 맞니? 어, 3년 전이 있어야 10년 전이 더 과거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된다. 문장이. 요게 있어야 헤드 PP를 쓸 수 있어. 네. 자, 얘도 뭐가 있어야? 얘가 있어야 뭘 쓸 수 있어? 헤드 PP를 쓸 수 있어. 맞죠? 그럼 뭐? 나는 그를 즉시 알아봤다. 왜? 내가 그를 뭘 했기 때문에? 예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비포 때문에 얘는 뭔데요? 경험. 본 적이. 예전에 한번 봤어. 보자마자 딱 알아봤대. 자, 여기 있어서 얘를 쓸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얘는 already가 있네요. 가볼까? 여기까지가 ADM.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수업은 이미 끝났다. 그렇지. 아, 수업이. 그죠? 끝났다. 끝났어. 그러면 내가 교실에 들어간 게 먼저야? 수업이 끝난 게 수업이 먼저야? 그래, 먼저. 그래, 수업이 끝난 게 먼저지. 얘가 먼저잖아. 더 과거니까. 그럼 얘는 already가 있으니까 뭐예요? 완료. 완료. 다음에 almost 11 여기도 기준이 되는 게 뭐죠? 한번 찾아볼까? 기준이 되는 게 뭐야? almost 맞냐? 얘가 있으니까 뭘 쓸 수 있어? 11분이 지나갔다. 거의 11분이 지나갔어. 뭐 할 때? 그 선수가 마침내 멈췄을 때. 뭐 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을 멈췄을 때. 뭐? 심판이 어, 심판한테 그게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가 눈 못 봤냐? 누나를 삐꾸세요. 이렇게 제가 좀 걸었잖아요. 이렇게 막 도전을 하고 있는 걸 멈췄을 때 11분이 지났다. 어, 그것 때문에 11분 갔다. 에이구. 다음. 그럼 11분 다시 주잖아. 여기.
국가에서는 별로 안 주던데. 자, 얘는요. 얘가 있기 때문에 동사 기준이 있으니까 뭘 쓸 수 있어? 얘를 쓸 수 있다. 캐럴은? 캐럴은? 엄마를, 아니 평생 가족을 위해. 아, 이거 그죠? 이거 보세요. 뭐를? 선물을? 누굴 위한 선물? 엄마를 위한 선물. 엄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캐럴아, 엄마는 얘죠. 그치? 후가 엄마죠. 엄마는 희생했어. 그녀의 평생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 위해서 희생을. 예. 요런 거. 관계대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콤마 찍은 거를 뭐라? 뭐라고 한다? 계속적 명법. 아, 저건 또. 맞아. 아, 관계대명사네. 자, 미래 완료. 이렇게. 네 문장이죠? 미래 완료 네 문장. 자, 미래 완료 어떻게 생겼다고요? Will? Will have to be. 언제 시작한다고요? 현재 시작해서 언제 끝나? 미래 끝나. 그래서 얘는 이렇게 by 뒤에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점이 항상 나와. 다음 달쯤이면 이렇게. 다음 달이면 나는 여기서 근무한지 뭐 다음 달이면 나는 뭐 성인이 된다. 이렇게. 어? 그거 보세요. 다음 달이면 그녀는 뭘 할 것이다? 졸업을 할 것이다. 뭐로? 대학을 졸업을 할 것이다. 그래. 얘는 뭐가 있니? 얘 때문에. 내년이면 내년에는 뭘 한다? 그녀는 will have teach. teach의 pp, talk. 뭐를?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네.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4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계속 있죠. 그다음 만약에 영화를 한 번만 더 보면 예. 나는 세 번 보는 거다. 그렇지. 세 번 보는 것이다. 동사 이거 주어 이거 묻죠. 세 번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경험. 세 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뭘 한다면? 우리가 차이를 극복하지. 그것들을 거. 그것들은 얘예요. 차이점. 차이점들을 극복. 뭘 한다면? 극복할 거. 아, 리스펙이 극복이야? 그 우리가 그것을 존중한다면 그렇지, 존중한다면 우리는 뭘 할 것이다? 차이를 극복하게 될 거다. 뭐를? 차이를. 차이점들을. 어, 야 오늘 숙제랑 그 96쪽이라고요? 예? 아니 아니 89쪽 어디라고요? 89쪽이요. 89쪽이요. 와 너무 많은데? 아니, 다음 시간